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18 실제 축구 같은 축구게임 오리진게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절차, 플러스 친구 추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의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고정!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 바로 EPL 가성비 팀으로 스쿼드 배틀 전설 도전하기 되겠습니다. 최대한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도전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스쿼드 배틀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대 팀이 직접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부재중일 시에도 그냥 상대 팀의 컴퓨터가, 뭐 영국 팀이 있다 치면은 영국 팀을 컴퓨터가 조종하는 게 바로 이 스쿼드 배틀입니다. 따라서 이제 컴퓨터가 난이도가 상중하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상급에 해당하는 레전더리 난이도로 도전을 진행합니다. 야. 스쿼드 배틀 이거 사사이로 해야 돼 이거. 제가 이게 괜히 3백을 운용하려고 했다가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난하면서도 제가 하기 나름인 사사이 포메이션으로 바꾸고요. 네, 사사이로 바꾸고 근데 케미가 여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죠? 스털링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라이커가 두 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 네네네네네. 경기장 안 바꿔도 돼. 아, 기억하시네. 어우, 사람이다. 네. 윌리안 스트라이커가 있나요? 윌리안 스트라이커가 있나? RM으로. 아, 야, 얘네들 쓰임새가 약간 애매해졌다. 아, 얘네들 쓰임새가 애매해졌네, 좀. 라스나츠, 네, 꼭대기에다가 CDM 하나 놔두고 오케이. 왼쪽 오른쪽 중앙에 하나, 그리고 스트라이커 두 명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애매해졌네. 아, 네, 그럼요. 네, 피파포 여러분들 명장보감도 참고해주세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글. 시참대 명장컵에 대해서 이렇게 할거라는 거. 이번주 중으로 아마 명장 TV 시청대 명장컵 2에 포스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작을 제가 직접 해서 여러분께 선보일 거고 알려드릴 거고, 명장보감이랑 아프리카 TV 명장 TV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신청금을 받을 거고요. 사은품은 1등이 치킨, 2등이 햄버거 세트, 3등이 떡볶이 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명파밍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해도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전설은 어느 리그든 쓸 수 있어요. 네. 뭐할라 했냐면, 아, 이거 피르미노랑 애들 다 좋긴 한데, 아, 글쎄 모르겠어. 윌리안이랑 얘네 사버려가지고 얘가 애매하게 됐어요. 얘 옥슬레이드 챔벌린이 윌리안이 훨씬 좋아 챔벌린보다. 그래서 스털링이랑 윌리안을 번갈아서 쓰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룰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님 어서세요. 국대팀 클럽팀이랑 특정 시즌 및 능력치 제한인가요? 네, 100 이하로 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제한으로 해버리면, 뭐 마지막이라 해서 무제한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면은 능력치를, 그럼 난 돈이 없어서 이렇게 팀 못 맞추고 지는 경기, 답이 나와있는 지는 경기, 지는 답이 나와있는 이런 경기 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건 한 늘 하던대로 한 100 정도를 둔다고 맞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국대팀도 원하시고 클럽팀 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두 개 다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게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EPL 뭐 토트넘을 고른다, 그리고 플러스로 영국을 고른다, 그러면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애들이 똑같잖아요. 겹친 애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팀 신청은 제가 포스트 올린 때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시작합니다. 제가 안내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셔도 돼요. 미리 만들어도 됩니다. 미리 못 박아 놓을게요. 네, 100 이하의 능력치고 국대팀과 클럽팀 둘 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스타크래프트 보시면 여러분들 개인전 있고 유저협동전, 컴퓨터협동전 이렇게 있듯이 각각 세부 종목에 점수가 있죠. 네, 해보셨던 분들 혹은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피파3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세부 종목 두 개로 나뉘죠. 국대전이랑 클럽전. 네, 그래서 이제 챔스랑 월드컵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두 개도 각각 이제 평등하게 점수를 배분할 거고 우승자에게는 배분, 예, 점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리그는 올스타? 아니요, 리그는 딱 정해서 해야죠. 뭐 K리그에 뭐 FC서울이라든가. 그리고 고민 중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역을 안 해도 될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임뜰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현역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에. 그래서 이제 국대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할 건데 박지성을 쓸 수 있게끔, 예,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현역 아니면은 월드 레전드, 조금 그래도 100 이하로만 맞추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박지성이 그래도 마지막인데 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지성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피파 온라인 3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이하로 낮춰놓고 뭐 그런 특정 선수는, 와일드카드로 3명 해야겠다. 예, 그런 어떤 현역이 아닌 선수는 와일드카드로 3명.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100 이하로만 맞춰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딱 답 나오죠 그러면. 오케이, 와일드카드 개념을 도입해서 3명만 들어간다. 약간은 손흥민이, 네, 스티프워드 밸런스드로 하고 은퇴 선수를, 예, 그러니까 그게 와일드카드 3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뭐 그냥, 예, 안 써도 되고 현역인 애들로만 써도 되고. 전 그래도 현역만 쓸 거예요. 예,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됩니다. 게딘트도 박스하고, 예, 프리로 뛰어주고. 그 다음에, 네, 공격적인 압박을 가한다라고 합니다. 스테이 와이드, 컷 인사이드, 캐딩 비하인드, 게딩스 박스, 프리, 공격적으로. 일단은, 이 제이미 바디 같은 경우는, 네, 드리프트 와이드로 해놓고요. 타겟맨이 아니야. 얘는, 게딩 비하인드 뒤에 있습니다. 타겟맨, 펄스 나인 이렇게 있는데, CC랑 CP는 은퇴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념을 접근하면 안 되고요. 현재 진짜 뛰느냐 안 뛰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호나우지뉴 뭐 CC 예를 들어서 있다 치면은 안 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은퇴한 사람. 그럼 와일드카드 명목으로 들어가서 한 장을 소모하는 거죠. 한 장을 쓸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스펙라인 뒷선을 압박을 합니다. 그치. 게딘 비하인드 해주고 공격적으로 압박해. 대신 이제 얘는 좀 버텨줘야 돼. 얘는 노말로 하고. 오케이. 기성용 같은 선수는 스테이백, 네, 뒤쪽에 서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랄라나는 프리로 놔둘 겁니다. 공격적인 압박을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게딘투드 박스를 할 거고요. 네. 로드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백 언제나 오버래핑을 한다.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버래핑 하는 것을 좀 좋아하긴 해요. 사실 오버래핑 한다라고 해놓자 한번.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네. 저는 클럽팀은 이미 3개가 있기 때문에 능력치만 조절해서, 그러니까 예, 그것만 예, 살짝 조절하시면 되고 국대팀과 클럽팀을 모두 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마지막이거든요. 언제 또 한번 피펄라인 3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열리는 대회인 만큼 국대로도 한번 참여해보고, 그리고 중복 참여 대회 국대로도 참여해보고, 순간 쫄보로도 참여해보고라고 할 뻔했네. 아, 네, 연예인 추천 감사합니다. 쫄보로도 참여해보고 클럽 팀으로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올스타가 아니라 그 올스타라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리그 하나를 정의해서 하나의 팀. 쫄보로도 한번 해보고. 얘는 스트라이커로 써야 되나? 아니야. 쫄보로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지나. 제길셔를 얘를 써봐도 무사덴벨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채팅이 안 올라와요? 아, 뭐야 또.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뭐 업데이트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맞추고 있습니다. 아, 클라스나츠랑 이것들 써줘야겠다. 그죠? 걔의 얘도 83이면은 괜히 83이 아닐 텐데. 캉테처럼 한번 쓰고 싶은데요. 일단 얘가 좀 더 나을 거라고 가정하에. 오케이, 자 1군 꾸려졌고, 자 이제 2군 보겠습니다. 아, 2군 받고 1군 볼게요. 테스트 한번 전송해볼게요. 테스트는 나오네. 아, 네, 옥수수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어제 명장의 친밀도 알아보기 또 보셨죠? 네. 카카오 이제 채팅이 나오길 바라면서 새로 고침 하나 해놨고요. 자, 이제 얘네 들어보세요. 피루미누 말고 다른 애 쓰고 싶은데 나는. 손흥민을 써볼까? 이쪽에다가. 왼쪽에 싸네, 손흥민. 아, 이게 아, 윙포드인데. 아, 애매한데. 친밀도 2편 가시나요? 네, 이따가요. 클럽은 17로만 해야 꿀잼일 듯. 수용합니다. 네. 일단 그거에 대한 좀 그 의견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생각 같은 거는 명장보감에 뭐 댓글이라든가 글을 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수용하고 이제 잘 참작할 테니까 좀 애용을 해주세요. 스털링 들어가고, 스털링 들어가고, 왼쪽에 좀 필요한데, 왼쪽은 윌리안이랑 누구 쓰지? 스트라이커. 아, 살라도 있는데. 아, 얘 쓰고 싶긴 한데. 아, 미치겠네. 스타 플레이어.
잠시만요. 오케이. 얘네로 쓰자. 클라시나치도 있죠, 제가. 없어? 글이 없는데. 네, 댓글 달아야 제가 안 까먹고 있으니까. 엘 윙백으로 입네. 우와, 더 좋잖아. 그래, 들어가. 괜찮아. 빰빰빰. 얘 참 살갑게 생겼어. 무사 덴벨레. 옥슬레이드 챔버린은 일단 여기 안에 있자. 에헴, 고민이 크네요. 네,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누굴 쓰냐 이 말입니다. 야, 나인골란 참 괜찮은가 보다. 86이나 되네. 아, 얘 한번 써버릴까? 일단은 대체로 한번 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라카제트를. 스트라이커 안 팔았지? 어, 있네. 예, 안토니오도 있네요. 예. 안토니오. 스트라이커 누가 있죠, 여러분들? 와, 안토니오야. 아, 라카제트구나. 뭐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하죠? 지금 피파 온라인 3는 루페가 안 돼서 겨울 이적 시장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모든 것은 여러분들 현실, 현재 우리 실제의 축구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속에서 뭐 네이마르가 이적을 안 했다. 그래도 현실은 뭐예요? 지금 네이마르가 어디 있어요, 지금? PSG 파리 생제르만 있죠? 그러니까 현실 기준, 뭐 무조건. 피파 온라인 3 기준으로 하면은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현실로 할게요. 현실로 보시는 분들도 현실을 이해할 것 같고, 피파 온라인 게임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실을 이해할 것 같거든요. 네, 현실 기준. 뭐 할라 했더라? 무자 덴벨레. 아, 이렇게 되면 살라를 못 쓰네. 야, 애매하긴 했다. 누구 넣어줄라 했는데, 제가. 내가 뭐 할라 했더라? 아씨.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네. 아, 맞아. 라카제트 잠깐 넣을라 했다. 라카제트. 좋아, 플레이어. 오케이. 얘 왠지 포그와 닮았어. 라카제트 잠깐 쉬게 해주고요. 예, 쓰고 버리려고요. 경기 시작합니다. 가자! 저번 골이 어떤데요? 이때까지 명장컵 해가지고 재밌었는데, 다? 안, 뭐, 안 돼, 안 풀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떨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찬님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네, 현실에서 부상당해도 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실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게임 기준 따라가다 보면 누구는 뭐 이렇게 되고 혼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현실. 자, 아직은 네, 뭐 아직은 네. 어, 야, 뭐야, 스탠포드 브리지 그림자지네? 아, 스탠포드 브리지 그림자가 웬 말인가요. 어? 넘어졌죠? 발 걸었습니다. 위닝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위닝님! 바쁘세요! 오랜만에 여쭈세요! 아, 까비. 아, DKSSUDGKTPDY세요! 명장님 스타 하셔야겠네. 네,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바쁘세요! 아, 네, 영혼의 단짝 위닝님. 한판 하셔야죠. 이성룡. 그렇죠. 야, 나이스 패스예요. 자, 스털링 갑니다. 스털링, 스털링. 슈팅! 아, 야시네. 고꾸라집니다. 야, 한 방에 공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확실히 사사이가 편해요. 예, 그 단순하면서도 두 줄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델리 알리, 손흥민. 살짝 툭, 네, 찍어 차주고요. 받고, 네, 슈팅! 아, 손흥민!
이거는 그거는 명장 효과예요. 예. 아깝다. 자, 에딩. 상대방 뭐 능력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죠. 예. 그렇지. 루크쇼. 자, 가운데 연결. 자, 제이마디 측면 열어줍니다. 좋아요. 네. 아, 네. 자, 기성용 쪽으로. 기성용. 네, 측면. 손흥민. 슈팅. 아, 야. 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유. 명장님은 리그팀 첼시 확정? 생각 좀 해보려고요. 예, 첼시도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 메뉴를 고를 수도 있고. 잠깐. 손흥민을 선택하냐 박지성이냐 이건데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팀 맞추는게 또 꿀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스 패스에 좋아요. 자, 추가합니다. 자, 스털링 슈팅. 아, 아깝이 랄라나의 왼발 슈팅, 오른발 슈팅. 자, 이런 거는 안 먹히죠. 산체스. 성룡키. 자, 길게. 좋아요. 손흥민. 아, 야, 왜 저거. 분명히 속가 분명히 빠를 텐데, 쟤보다는. 자, 길게 내줍니다. 아, 야, 이거. 딴 데 봤다. 측면에서. 네, 나이스. 랄라나. 자, 측면 아주 좋아요. 네, 아웃프런트 나이스 킥이고요. 네, 그렇죠. 나이스. 빠졌습니다. 자, 좋아요. 네, 나이스. 패스 좋고. 오우, 네, 몸통 박치기를 해버리네요. 네, 포켓몬스터 보는 줄. 명장님 습의 보상에서 뭐 좀 나오셨나요? 예, 소식이 없습니다. 제이 바디 측면으로. 아, 이 까비. 아, good defending. 네, 안 속습니다. 손흥민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네, 그렇지. 스털링 슈팅. 아, 스털링 진짜 슛이 고자다. 몸이 피곤해서 우울해서 그럼. 근데 잠이 안 옴. 바쁘세요? 이따 스타크래프트 한판 해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기성용. 아, 야, 왜. 아, 이걸 받았어야지. 제가 항상 상처받을 때마다 마데카솔 같은 존재죠, 우리 위닝님. 예, 늘 애정합니다. 잡아야죠. 네, 얘네한테 지면 진짜 이거 피파 접어야지. 이거는 여기죠. 나이스 패스. 야, 이거 옵사이드 아니겠죠? 아, 나 이거 옵사이드래. 아, 아니, 와일드카드 있잖아요.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박지성 쓸 수 있지. 와카가 있지 않습니까? 랄라나. 네, 클럽도. 예, 그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최대한 여러분들의 편의를 잘 맞춰 드리려고. 손흥민 슈팅. 야, 아깝이. 국대 안정이라고는 안 했어요. 예, 가능합니다. 슈팅. 아, 그런 것들은 지금 약간 생각은 복잡하니까 그리고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차분히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논할 수 있게끔. 아직 이제 28, 29는 맞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막 급하게 막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털링 후차님도 한번, 예, 이럴 때 참여하셔야죠. 그죠?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자, 피라미드 슈팅! 아! 솔직히 레전드 시즌은 너무 막기 힘들다. 박지성은 뭘로 봐야 되지? 아, 야, 아. 박지성 전설. 아, 한국 전설 박지성이 있구나. 세 명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신과 구, 올덴 유입니다. 컨셉이. 재밌겠다, 그죠? 아, 드디어 또 명장 TV의 파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네. 슈팅! 아, 아깝이. 치고 때렸는데. 자, 코너킥 됩니다. 랄라나, 자, 올려줍니다. 길게, 헤딩! 아, 맨날 안 들어가, 이거는. 자, 길게 찼어요. 네. 아니죠. 저는 골키퍼도 생각. 일단, 예, 무조건 박지성을 하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천수도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좀 많아지네. 지금 그거 생각하려면 복잡하니까 저는 생각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해도 돼요. 오, 야, 뭐야 얘. 야, 뭐야. 이니에스타가 왜 갑자기 왜 나와. 잠시만. 어, 너. 아, 이영표. 어, 와,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태클? 완전 그 태클이 그냥 당겨버릴 그런 태클이네. 그렇지. 야, 뭐 이런 팀에 1대0이 웬 말이야. 손흥민. 나이스. 자,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아, 아, 아깝이. 아, 다시, 다시, 집중해. 아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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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성용. 야, 이거 안 좋다, 여러분들. 스팅. 와, 이거 또 막아. 아, 진짜 거기, 거기로 해야겠네. 그 안필드로 해야겠네. 이용표도 필수 포함해야 될 듯.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빼앗긴 지역 좋아요. 조만간에 시참대 명장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것 같은데요. 나이스 패스죠. 좋아요. 아, 아쉬워요. 늦어요, 늦어요. 저 한국이요. 아, 아깝이야. 아, 그림자 너무 아쉽다. 랄라나. 아, 야. 그렇지. 뭔 누나를 놀려먹어? 뭔 말인가요? 여보시오. 자, 주고 들어갑니다. 손흥민. 좋아요. 네, 나이스 패스. 그렇지, 나이스. 슈팅! 나이스 골! 깔끔하다. 아, 나이스입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1대1. 이거 안필드로 바꿀 테니까 여러분들 경기장 바꾸라고 꼭 말 좀 해주세요. 명장님 경기장 바꾸세요라고. 홈그라운드도 홈그라운드에 제노버스님 어서 좀 하냐입니다. 홈그라운드도 홈그라운드 나름이지. 이게 너무 그림자지니까 하나도 안 보여. 저쪽에 있는 것도 애매하고 지금 너무 대조가 콘트라스트가 너무 세. 그렇지, 네, 좋아요. 네. 아이나. 어, 이네스타, 이네스타. 와, 미쳤어. 야, 저기는 이네스타가 키플레이어네. 야, 아까도 저걸로 때려넣더만. 컴퓨터가 딱 계산한다니까. 되는 애를 딱 투입시켜가지고 절대 안 질려고 이놈이. 아, 야.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나와! 아이! 나이스, 오케이.
명재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별이님. 별이님도 한번 참여하셔야죠. 연예인도 그렇고. 우리 방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참여해야지. 오목이랑 알까기도 있어요. 롤도 있고. 야, 뭐야, 이거는. 마르세 턴이야? 마르세 턴이 아니라 스턴인데, 그냥? 예. 한번 먹었는데. 뭘 노노야. 섭섭하게. 아, 야. 오랜만에 와서 뭔데 한지 모름. 아, 시참대 명장컵 얘기한 거예요. 네, 참여하셔야죠, 한 개. 조심해야 돼요. 자, 측면입니다. 길게. 헤딩! 어, 뭐야! 야, 이걸 왜 못 막어! 야, 진짜 이런 팀한테 질 거야, 진짜? 이니에스타인가 또? 아, 와. 어이가 없네, 정말. 아. 야, 집중하자. 자. 분명히 능력치는 우리가 좀 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이미 바디 살짝 내주고 받고 슈팅! 아, 까비. 자, 집중해. 집중해. 흔들면 돼. 흔들면. 흔들면 돼. 그렇지. 나이스. 아, 좀 빨리빨리 나와라 좀. 아. 자, 집중할게요. 앞으로 길게. 그렇지. 똥 싸.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기성용 갑니다. 기성용. 나이스. 패스 좋았는데요. 네. 아, 오케이. 나이스. 제이미 바디 슈팅! 골! 야. 좋았다. 아, 버티고 살짝 슈팅.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한 골차. 연예님이 옛날의 연예님으로 느낌 나오네요. 예, 좋네. 그러니까 방송 재밌게 봐야지, 즐기면서. 손흥민, 네,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좋아요. 자, 로베르토 피르미노. 네,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살짝, 좋아요. 네, 살짝, 받고, 슈팅! 아, 랄라나. 아깝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 많이 남아있죠? 네, 시참대 명장컵 진행할 거예요. 지금 포스터를 올린 건 아닌데, 위닝님은, 그거 한번 주시겠어요? 위닝님 한번 봐야 되니까. 카톡에 명장TV 여러분들 꼭 친추하고 톡 주세요, 톡. 친추만 하고 끝내지 말고. 왜냐면은,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측면 손흥민. 자, 가운데로 받고 슈팅! 아, 왼발 아깝이야. 차범근 없어요. 예, 차범근 없습니다. 헤딩. 그렇지. 야, 얘네 약간 흐름 말렸어, 얘네들. 기성용.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좋아요. 네. 아,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야, 진짜 안 돼! 아, 3분, 아! 시간 없는데. 야, 빨리. 절대 질 수 없다. 아, 제발! 아유, 이 새끼야, 내놔 좀! 나이스다. 야, 나이스. 안 끝났어. 아, 제발 내놔. 그렇지. 됐다. 3분. 나이스. 제발. 아이씨. 아, 나 진짜 졸라 어이없는 팀한테 졌네, 진짜. 아, 어휴, 정말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깝네요. 시간이 명장님. 아, 네, 경기장 바꾸세요. 네네네. 아, 야, 이걸 질 그 게임이 아닌데, 지금. 아. 팀 맞추고 경기장을 바꾸겠습니다.
아! 이 팀 마저 피리리. 아, 위닝님 15기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맞아. 액토르 베일린이랑 걔네 넣어놔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임대로 바꿔놔야 돼. 수압 플레이어. 수압 플레이어. 아, 이번에는 리그 팀이에요. 리그와 국대 둘 다 합니다. 두 세부 정모에서 한 점 한 점씩, 예, 점수 모아서 점수 높은 분이 이제 또 치킨 혹은 햄버거 혹은 떡볶이 세트를 받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세한 거는 명장 보관 가입하셨죠? 위트젠, 아, 저 위닝님, 제가 쓴 글 한번 살짝 읽어보세요. 아, 폴란드, 아하. 빡세겠는데요, 폴란드. 폴란드라. 폴란드. 인스트럭션 또 해줘야 돼. 아. 컷 인사이드, 게린 비하인드, 게린 박스 프리. 공격적. 컷 인사이드, 게린 비하인드, 게린 투더, 프리, 공격적. 윌리안 같은 경우는 빠르기 때문에 드리프트 와이드 좌우로 넓게 벌리고 수비 뒷공간 잘 노리고 패싱 라인을 끊어버려. 빠르니까. 라카제트는 슈팅 능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타겟맨으로서 역할 한번 해보자. 빈라인을 들어가주고 상대적으로 이게 페르난지뉴보다 좀 더 빠른 얘는 델리알리는 게디투 박스랑 공격적이고 프리로 잠깐 뛰어주고 얘는 대신에 뒤쪽에서 스테이노 넷지해주자. 그리고 액토르 베예린과 플라시나츠는 항상 오버래핑한다. 이상 끝. 그리고 피파 18도 강화가 있나요? 강화가 있나요 여러분들? 흥님, 아, 어제 오셨던 분 아닌가요?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스퍼스야 어서와라. 밀사자요.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밀사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날두 같은 경우는 지금 케미 받고 127이거든요 아, 그런 거는 그렇게 할게요. 아, 그 쓰고 싶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의 개념을 100 이상 되는 현역 플러스 100 이상 되는 선수는 와일드 카드로 간주해서 세 장까지만 한다. 이렇게 할까요? 저 사실 피파 18 살 예정이라 피파, 아, 그렇죠. 예, 명장팀이 절차된 옷이고 제가 피파 18 자주 해드리니까 요 근래에. 그리고 또 유튜브에 명장TV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에도 피파 18에 관한 많은 포메이션 전술 실험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런 한국팀 혹은 EPL 가성비팀으로 제가 디비전 전술도 찍은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피파 17과 18 그리고 피파 3도 그렇고 유튜브에 명장TV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명장TV 질차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그니까 그런 부분 상관없긴 한데 남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 2탄 아직 안 했어요. 예, 그거 꿀잼이었구나. 2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 스타디움을 안필드. 아, 롤 해보고 싶다 갑자기. 이 부금이 너무 좋아. 이 롤은 부금이랑 너무 잘 만들어. 안필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이거 그림자 안 지나요? 에미레이츠에서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그림자 안 지나요? 알리안차 아레나 이티아드 산시로
올드 트래포드네. 안해. 옛날 박지성 있을 때나 뭐 이렇게 팬이었지. 뭐 지금은 뭐 별로. 베르나베우 오시죠. 피파 18에는 클럽 팀이 좋나요? 아 피파 18은 클럽 팀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예, 뭐 국대로 아니야 국대 팀으로 맞출 수 있는데 그건 개인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피파 18 피파 온라인 3는 규격화되어 있고 되는 것만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피파 18은 뭐 자기가 국대 팀하건 클럽 팀하건 전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MH 한번 뛰어보자. 된 건가? 됐지. 됐어. 뭐야, 몇 장 산 거야?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이거를 올려버려. 오케이, 에미레이츠가 네 구장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잔디가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스나르 키오른을 받아서 출발. 와, 레이팅이 95짜리 팀이야. 뭔 팀이야 이건. 두 번째 경기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절대 안 질게요. 아 여러분들, 세부적인 거는 월배 이런 거는 전체적인 것만 일단 맞추시고 이렇게 할게요. 예, 월배든 레전드든 현역 이어야만 하고 현역이 아니거나 하면은 와일드카드로 간주해서 세 장까지. 자세한 건 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봐, 말 꺼내면 이런다니까. 내가 집중을 못하네. 말 꺼낼 수 없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생각하고 추천하고 싶은 룰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밀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우, 나이트야? 뭐야. 땅당다라라라 당당. 어우, 433 4321. 빠바바바바바. 같은 미용실 아니나요? 이게 다 애들 파마. 자, 여기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바로 아스날의 구장이죠. 상당히 잔디도 깔끔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붙어줘야 돼요. 페란지뉴. 그렇죠. 이제 네. 좋아요. 자, 이러라고 페란지뉴를 고용한 거거든요. 좋아요. 자, 갑니다. 자, 르로이 사네 뛰어갑니다. 싸네 뛰어갑니다. 싸네. 싸네. 자, 길게. 싸네. 자, 가운데로. 네. 슈팅. 골. 들어갑니다. 살라. 후. 야. 이거죠. 네. 사스날 구장. 밀레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네. 위닝님, 아이고. 눈조가 되나요? 하루를 씻겨주는 명장 타카, 명장의 아트사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3백에서 4-4-2로 바꾸니까 상당히 이제 4백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네,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와, 이번 거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조심해야죠. 길게 잘 봤습니다. 네, 아이 까비. 선택지가 조금 안 좋네요. 뒤쪽 연결. 네, 그렇죠. 델리 알리. 좋아요. 네, 나이스 패스입니다. 좋아요. 그렇죠. 아이 까비. 건드려야 돼요. 자, 그렇죠. 제수스. 이제 돌파할 구멍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난 사사히 써야겠다 그냥. 델리 알리 가운데 연결합니다. 그렇죠. 윌리안. 자, 봤고요. 네, 나이스 패스. 자, 윌리안. 자, 뛰어갑니다. 윌리안 슈팅. 아, 너무 쳤다 지금. 제가 일부러 가면서 한번 쳤거든요. 빨리 가려고. 그냥 달리기만 할걸. 아, 살라. 그렇죠. 싸네. 자, 측면에서.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앞에 줄려 했어.
그렇지. 루루이 사네 잘 뺏어냅니다. 저와 비슷한 부류의 그런 팀인데요. 자자자자 그렇지 나이스 받고 네 아이 까비 아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진짜 무조건 이길게요 여러분들. 살라 제끼고 슈팅 아 업사이드 업사이드 네 쿠차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도 4-2-4-3-1 하다가 4-4-2 바꾸고 수비가 튼튼해졌어요. 수비 한정해서 이 4-4-2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그런 포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포메이션과 전술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메이션은 포메이션일 뿐이고 전술은 또 다른 거거든요. 좋아요. 자 앞쪽으로 아 이런 것도 4-4-2에서는 나오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스위칭 전략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백을 쓴다 해도 방금 같은 어떤 전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전술이랑 포메이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술 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진짜 슈팅 나이스 골 라카제트 경기 2-0이 됩니다. 라카제트 이번 판 뭔가 다르네요. 누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어, 아, 볼 빠졌어요. 페르난지뉴. 자, 피르미노. 자, 지금 두 줄 수비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줄 수비를 한다고 해서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압박을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거 따줘야죠. 그렇죠. 네.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페르난지뉴. 아, 네, 앞쪽으로. 네, 다시 한 번. 네, 라카제트 좋습니다. 아, 좋아요. 라카제트. 그렇죠. 네, 살짝 내주고. 윌리안. 아, 네. 수비에 벽에 막힙니다. 상대편 살라가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이미 수비는 4명. 상대팀 입장에서는, 네, 사실상 이 막기가 애매하죠. 그렇지. 차분하게, 네. 엑토르 베일인 측면 연결합니다. 글라스나츠. 자, 주고 들어가고. 아, 야, 아. 알리, 아. 그렇지. 네. 케인. 라카제트. 살라. 네. 측면에서 다시 한번 내주고. 그렇죠. 좋아요. 네. 살라입니다. 살짝 내준 볼. 라카제트.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일부러 인대카드라서 라카제트 지금 현재는 써버리고 벌리려고. 네. 3-0. 가지마 그런 가지마. 3-0이 됐습니다. 실제 축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윌리안 정말 종횡무진 잘. 아 네 앞쪽으로 네 헤딩. 네 옵사이드 하지만 좋은 패스였습니다. 예. 헤딩 좋아요. 라카제트 자 이들 패스 나이스 패스인가요? 자 라카제트 자 제끼고 라카제트 슈팅 네 타닥 퉁 좋았어요. 예. 앞으로 길게 스몰링 이거는 뭐 천천히 그렇죠 우리 볼로 따내면 되고 어 아 이런 실수 아 지금 우리 선수들을 맹신하면 안됩니다. 맹신하면 안되는게 왜냐면 능력치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능력치가 그렇게 100% 좋은 애들 아니고 보통 정도거든요. 안 좋은 건 아니고 보통 정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실제로 제가 터치를 직접 해주고 해줘야 맞아요. 꺾어서 차면 절대 안 돼. 방금처럼 네 사네가 한번 왔죠. 그렇지 나이스. 아 이 까비 존 핸더슨 그렇지 나이스 아 까비
구질수비 너무 좋아요. 네. 심지어 예, 공격진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막아내죠? 네. 그렇지. 델리알리. 네,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네. 자, 라카제트입니다. 네, 나이스 패스. 라카제트 슈팅! 골! 들어갑니다. 4대 0. 야! 깔끔합니다. 네. 야, 여기 두고 뒷공간. 아, 야. 그래, 저렇게 라카제트 같은 애들은 참 괜찮네. 아, 야, 탑 클라스네. 피르미노 좀 많이 느려서 라카제트를 좀 쓰고 싶은데. 김영준 888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사. 짱 멋있습니다. 호잉. 자, 이렇게 해서 네, 후반전 시작됩니다. 글라스나츠. 자, 현재 레전더리 난이도인데요. 페란지뉴. 베린. 나이스 패스. 자, 아, 네. 사네.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준다. 그렇지. 나이스 저지. 오케이. 패스 길을 막아 버리면 되죠? 아, 너무 찔러 준 게 아닌가요? 손흥민. 그렇지. 나이스. 아, 까비. 쉽게 났어요. 네. 뒤쪽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측면 열어주고. 델리 알리. 윌리안. 자, 주고요. 네. 라카제트. 자, 가운데로. 살라입니다. 아, 까비. 자, 뒤쪽으로 빼줍니다. 얀마트. 그렇죠. 싸네. 아,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페란준 다시 한번 압박해줘야 돼요. 네. 자, 정리. 아이고, 정리 안 돼! 아, 정리했어야 되는데. 아, 까비. 물 한 모금 마실게요. 4-1 윌리엄. 아, 에미레이츠도 여기 약간, 아니 어떤 구장이든 간에 다 이렇게 해가 지나요. 이렇게 길게. 네. 헥토르 베리. 아이, 까비. 힐킹 내줄 줄 알았는데. 주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좋아요. 자, 싸네입니다. 싸네. 싸네. 접고 슈팅. 네. 야,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네, 오른쪽을 치다가 역방향으로 터치를 해놓고 디딤발 이후에 슈팅. 좋았어요. 자, 앤더슨. 오리에. 네. 앤더슨. 어, 조심해야 돼요. 네, 살라. 뛰어갑니다. 살라. 자, 오른쪽 측면. 하지만 네, 클라스나츠 잘 막아줍니다. 측면으로 페란지뉴. 나이스 패스. 자, 아이, 까비. 아쉽네요. 네. 그렇지. 자, 길게 잘 봤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이, 가운데 봤었는데요. 네,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세르지 오리에. 네, 미리 선차단. 그렇죠. 네, 차분하게 또 빌드업합니다. 스몰링. 자, 오른쪽 측면 열어주는데요. 이번에 엑토르 베린이. 네, 뛰어갑니다. 엑토르 베린. 좋아요. 자, 돌파합니다. 엑토르 베린. 가운데로 연결하는데, 아, 아쉽습니다. 까비. 프란지뉴. 까기님 어서오세요. 자, 정비를 해야 돼요. 네. 측면으로. 네. 어, 야, 야, 다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렇지, 나이스.
202호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야, 또 오셨네.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202호 할머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나이스 패스요. 자, 싸네. 슈팅! 와! 야, 아깝다 방금. 아, 까비 까비. 자, 앞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좋아요. 네, 가슴으로 한번 터치 이후에 네, 살짝 올려준대요. 패스 연결 좋아요. 네, 윌리안 네, 좋아요. 슈팅! 아, 네, 가볍게 약발로 터치한 다음에 약하게 살짝 터치 이후에 왼발 감아차기였는데 아쉽습니다. 네, 다시 봐요. 헤딩 That's a combination of skill and will to hold off the opposition. Well, we thought we were here. 네, 위쪽 연결합니다. 프란지뉴. 네, 한번 왜 휘졌는데요? 네, 위험해요. 아, 어? 아, 살라가 다른 직장 알아봤나 봐요. 지금 예, 이직하려고 하나요? 축구 선수 관두려고 하나요? 네, 이번 판 갖고 놀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패스 빠졌어요. 자, 루루이 사네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선택지 많아요. 슈팅! 아! 까비. 예나첼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까비. 아, 논스톱으로 찔러줬는데 이거 방금. 내놔! 아, 까비. 자, 프리킥. 자, 앞으로 길게 차줍니다. 헤딩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드로잉 이어집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네, 전반전에 많이 끝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뻥뻥 뚫려요 지금. 아, 아까비 지금 거의 올 공격이거든요. 지금 4명 수, 공격 들어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공격적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컴퓨터긴 하지만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나이스 패스 좀. 오케이. 라카제트. 아야, 싸는 지쳤다 얘. 컷. 사네가 지쳤으니까. 어, 야, 아, 야, 이러라고는 안 했어. 어허이. 네. 다른 쪽으로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윌리안. 아, 야, 아, 난 개인기 연습해야겠다. 나 못한다, 너. 그렇지. 때린다. 측면으로. 야, 공격 이렇게 많아. 그렇지. 자, 페르난디뉴 열렸다. 슈팅! 아이, 까비. 어이구, 야, 나한테 주네. 아, 나 이걸 또 못 넣네. 아, 경기 승리합니다. 네, 가볍게 이겼어요 상당히. 네, 뭐랄까 좀 약간 전반전에 꺾어놓으니까 전위를 상실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컴퓨터가 있었지만 골드 2등급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돌아왔고요. 올스타스 이 팀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카제트는 잠깐만요. 라카제트는 자기 할 일 다 했고 픽셀 팔어 팔고요. 오케이, 자, 없어졌죠? 네,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커를 한다기보다는 애니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커 누가 또 들어오면 좋을까요? 아, 라카제트 괜히 임대 버렸나? 나 뚫고 그랬나? 아, 이런 조합도 괜찮은데. 손흥민을 여기다 앉히고 그런 조합도 나쁘지 않아요. 예. 축축축. 아구에로 써보고 좋으면 사시죠. 잠, 아구에로 한번 얼만가 한번 봐볼까? 세르지오 아구에로. 야, 89면은 진짜 100% 비쌀 거예요.
어우 야 백화점이야. 보는 순간에 이제 얼어버리는 마음이야. 20만원이야 와 너무 비싸다. 세르지오 라모스, 아센시오, 부스케츠. 어 EPL에 쓸만한 공격수 누가 있죠? 스트라이커. 아 레시포드 있구나. 만원이네? 어 괜찮아 보이는데 레시포드. 대포가 있네. 아 대포 야 슈팅 역시 대포는 감각이야. 지혜로 졸라드리고요. 오카카. 오카카 추천하셨었는데. 디에고 코스타. 또 보다 보면 데니잉스. 보다 보면 너무 시간 가니까. 로멜루 루카쿠 75,000원. 루카쿠. 토순. 랩시포드. 스터리지. 레시포드도 나쁘지 않은데. 로베르토 피르미노를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누가 오냐면 이 자리에 누가 오냐면 인폼 루니? 아 웨인 루니? 루니 참 좋아하긴 하는데 아 이 스피드가 좀 느릴 것 같아요. 많이 느려졌을 것 같은데. 일단 안토니오 잠깐 어 들어가 있자. 그리고 네 저는 2군으로 바꾸고 경기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히 여기다가 안토니오 놔둘게요. 안토니오. 안토니오. 가자.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오셨나요? 2군 1군 같은데요. 예, 뭐 거의 그거죠. 예. 메뉴 대 명장의 대결이네. 자, 잡아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보세요. 88의 평균 능력치. 오보르 88, 수아레즈, 네이마르, 스털링. 와! 이거 이기면 진짜 초고수 인정이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야.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202호님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시고. 어, 야, 옷다 줘. 아, 예. 얘도 놀랬네. 왜 나한테 오지 뿌리? 차분하게 케이힐 랄라나. 자 기성용. 자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야이 큰일났다. 그렇지 나이스. 야 우리 기성용. 네 나이스에요.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자 좋다. 야 아 손흥민 기성용. 네 살짝 내주고. 아 네 빠졌는데요. 이대리죠. 슈팅. 야 거기서 또 만들어내네. 서귀포에서 제주항공에서 2시간 비행기 1시간 집까지 1시간 10분? 와 완전 고생하셨네. 야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 이야 어 놓쳤어요. 자 네이마르 갑니다. 네이마르 비싼 분 갑니다. 비싼 분 헤딩. 네 그렇죠. 좋아요. 피르미노. 자 측면으로 다시 한번 내줍니다. 아 터치가 아쉽습니다. 피르미노. 아 아구에로 갖고 싶다. 아구에로. 콩테 반대로 길게 줍니다. 네 버틀란드 잘 잡아서 살짝 내주고요. 아 야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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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태
상태 왼쪽 측면 실바와 주고받기 합니다. 그렇죠. 네, 기성용 좋아요. 좋아요. 자, 가야죠. 손흥민. 자, 주고.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손흥민. 네,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자, 치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아, 야. 나이스였죠. 들어가고, 네. 아. 자,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흐엉님 또 하셨네요. 사람입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반쯤 이후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나오는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바디. 아, 까비. 나가리 아니야? 나가리인데. 어, 실바. 그렇지. 올려줍니다. 투어VV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어, 야야, 조심해야 돼. 실바. 그렇지, 네. 스털링. 자, 네, 이런 거 잘 막아줘야 돼요. 네, 이 라인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잘 눌렀다. 자, 치고 가야죠. 네. 라멜라. 자, 길게 밀어줍니다. 자, 스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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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피르미노. 아, 늦었어. 아, 까비. 최강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기성용. 어, 뒤, 붙박이 수비를 하네. 피르미노. 기성용. 오호, 밀어내네 자꾸. 슈팅! 야! 기부하서 쐈어요. 자, 코너킥. 그 다음에 안필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인데 슈팅. 아, 까비. 그림자 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메시 구하기 어렵나요? 메시는 하늘의 별 따기죠. 네, 아파트 청약 따는 거보다 더합니다. 비싸요 일단. 네, 첫 번째 비싸고 돈이 있으면은 뭐, 예,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나이스. 스퍼스 와서 와라.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길게 헤딩. 아, 아깝이. 아, 조르디 알바. 자, 측면 열어줍니다. 가운데로. 오우. 네, 좋아요. 기성용. 자, 받고. 네, 아, 야야. 아, 핸드폰 쉬고 갈걸. 손흥민은 구하기 쉬워요. 네, 얼마 안 합니다. 이제 뭐 등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인폼 손흥민이 있고 그냥 손흥민이 있는데요. 인폼 손흥민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 하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손흥민. 아, 야, 이거 아니었다. 아, 까비 까비 까비. 자, 옵니다 옵니다. 네, 룩쇼가 잘 막아냅니다. 차분하게. 압박이 세네 얘네들아. 그럼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중앙을 노려준다. 아, 나이스 패스에요. 좋죠. 아이, 까비. 야, 기성용으로 이렇게 돌파 생각지도 못하죠. 아, 까비 아까비. 아, 다시 다시 다시. 손흥민. 나이스. 자, 잘 내주고. 에이. 아, 야, 아깝다 아깝다. 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앞으로 길게 차줍니다. 그렇지. 나이스. 잘 빠졌어요. 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네, 나이스. 자, 로베르토 피르미노. 적고. 아, 아, 반대 봤는데. 기성용 슈팅. 아, 씨. 까비. 앞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기성용. 네, 앞쪽으로. 아,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메시 뜨고 하는 사람들 운이 좋은 건가요? 그럼요. 예, 운이 좋은 거죠. 잘 안 떠요.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예, 잘 안 뜹니다. 메날두 이런 거 잘 안 뜹니다. 예, 많이 긁고 긁어서 이렇게 나온 거 편집했을 수도 있죠.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EA가 회사인데 자기네들 손해 보는 그런 거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해서 1-0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네, 가운데로. 룩쇼. 네, 좋아요. 손흥민 가운데로. 자, 손흥민. 아, 여기서 밀린다니까. 무조건 밀리게 설정돼 있어 이건 피파는. 그렇지, 나이스. 헤메 버리기. 아, 오랜만에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승리를. 아, 네, 사랑합니다. 네, 쿠차님 10억개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사랑합니다. 야, 쿠차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후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깝이야. 너무 급했다. 생각 잘할걸. 어, 압박 잘해 되게. 근데 풀어내는 맛도 있어서 저는 흥미로운데요 사실. 여기서. 그렇지, 나이스 컷. 어딜 개겨. 개기면 안 돼. There is some backup for him in this position. 그렇지. 가. 잠깐만, 가. 나이스. 아야, 아, 이게 안 걸리네. 그렇지, 나이스. 손흥민. 그렇죠, 손흥민 좋아. 제꼈어요. 손흥민 갑니다. 아이, 까비. 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개인기인데요. 그렇지, 기성용. 나이스.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스털링 받고 스털링. 손흥민 제끼고 손흥민 슈팅. 아, 너무 멋있는 거 하려고. 핸드폰 떨어졌다. 강태 앞쪽으로 연결. 어야, 제꼈어요. 길게 올려줍니다. 위험해요. 헤딩. 네, 승용 앞쪽으로. 아야, 뭐하냐. 아,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쿠차님께서 또 강화석을 발라주셨거든요. 후원 강화석. 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갑니다. 자, 스털링 갑니다. 스털링. 스털링. 자, 한번 접어두고. 슈팅! 아, 야, 좋았는데. 아, 아깝이. 그렇지, 졸라 힘들지? 사사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헤딩, 네. 어쭈. 업사이드 아니야? 업사이드네요. 예. 아, 자기 전에 기분이 너무 좋다. 하루에 1승씩 정립. 무슨 게임이었는데.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위쪽으로 연결. 그렇지, 슈팅을 해야지. 슈팅. 아, 아깝이. 올려줍니다. 자, 길게 헤딩. 아, 까비. 아, 스타크래프트 이따 형이랑 하자니까 왜 안 해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스타 할 때마다. 아자르 측면 열어줍니다. 이쪽으로. Far too close across to the keeper. 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위험해요 이거. 야, 길게 올려주면 끝난다 이거. 위험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패스 좋아요. 자, 가면 돼. 그렇지. 손흥민, 슈팅! 와! 야, 이걸, 나. 줘. 네이마르입니다. 저런 팀을 상대로 해서,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이긴다는 거는 엄청 큰 영광과 팀원들의 사기, 그리고 저의 사기도 올릴 수 있는 게임이죠. 패스. 위험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코너킥. 주의하겠네요. 잡아야지. 그렇지. 나이스. 가가, 출발. 나이스. 패스 좋다. 좋아. 야, 나이스. 손흥민! 슈팅! 골! 이야, 멋있다. 리지님 찬합니다. 어떠세요? 이야. 존나 멋졌다. 이야, 여기서 툭 쳐놓고, 보고, 슈팅! 골! 이야. 발끝 제대로 쏴. 2-0이 됐습니다. 에릭 바이 헤딩. 네, 이럴 때 조심해야죠. 그렇지. 네, 나이스. 스털링가요? 자, 스털링. 아깝이. 양쪽에 날개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좋아요. 네, 제이미 바디 좋습니다. 치고 가야 돼. 어머, 이건 쳐야 돼. 적고 살짝 내준 볼. 아깝이. 헤딩. 그렇죠. 반대 열어주고요. 손흥민 헤딩. 슈팅! 골! 야! 개멋졌다, 이거. 와. 이야. 핫 명창. 그래서 반대 열어주고요. 이걸 또 헤딩 떨궈주고. 슈팅! 야! 그림이네요. 야, 발리! 그렇죠. 3-0으로 발라버렸습니다. 88인 팀을. 흥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썬데이무님 어서오세요. 헤딩. 경기 승리합니다. 후! 안필드 사야겠다. 엘리트다! 엘리트란다. 골드 1등급이네요. 지금 명장님 팀이 피파 18에서의 일반적인 스코어인가요? 네, 그럼요. 저는 일반적인 편이고, 보통인 편이고, 저보다 더 좋다. 이러려면은, 뭐, 아구에로나, 뭐, 아자르, 루카쿠, 이런 더 좋은 선수들, 플러스, 이제 전설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이 갖고 있는 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봐요. 예, 제가 디비전 3부 리그 뛰고 있는데,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저 정도는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뭐 부족함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어요. 이거는 보통 정도고 좋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예. 보통 정도예요. 네. 안필드 찾기가 이렇게 어렵나? 이분 언제 일부 우승하나요? 곧 할 거야. 피파만 맨날 해. 질투나. 아, 어떤 거 원하세요, 리즈님? 말을 하세요, 리즈님이. 예. 아, 저도 이걸 빨리 깨야지 다른 어떤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뭐 재밌기도 하지만. 예, 안필드 여기 있다. 이거에 X 누르면 나온다고 했었는데. 뭐 여기 있다. 400원. 400원짜리 사야겠다. 400원이 제일 스타랑 배그?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 배그 할 수 있으면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툼레이드도 해야 할 거야. 툼레이드 해야지.
아 이거 해봤는데 그림자 가져버리네. 아, 안필드는 제발 그림자가 없길 바랍니다. 오케이 적용됐어. 됐지? 오케이. 자, 스쿼드 배틀 마지막 경기. 하루에 4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쿼드 배틀 마지막 경기 명장의 EPL 가성비 팀으로 전설 도전하기, 랭크 1 도전하기인데요. 자, 이 컨텐츠 과연 어디까지 제가 힘이 닿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파 18은 처음 할 때 카드팩 같은 거 주나요? 카드팩은 아니고 그냥 기본 선수들은 줘요. 어디 뭐 잡팀에서 뛰고 있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주는데 그런 애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좋지는 않아요. 4-3-3이네요. 자, 상대방의 어떤 스타일을 잘 봐야 됩니다. LW랑 스트라이커 있고 매우 공격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돈 모으기 쉽나요? 돈 모으기는 한 보편적 보통 정도? 왜 바람의 나라나 거상 이런 거 돈 모으기 개 어렵잖아요. 그런 RPG 게임급의 노가다는 아닌데 그래도 좀 경기를 계속 띄워줘야 되고. 근데 스쿼드 배틀 제가 하고 있는 걸 하면은 이 컴퓨터랑 붙는 컨텐츠인 스쿼드 배틀 하면은 그나마 조금 슈팅! 와! 아깝이. 아이 우리 명파 타이어 우리 명파 밍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피온3보다는 어렵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예, 적당히 하면은 모을 수 있어요. 사실 피파 온라인과 다른 점 뭔가요? 음식으로 설명할게요. 피파 온라인은 김밥 한 줄이면은 이거는 계절 밥상, 자연별곡, 빕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한리필지죠. 그만큼 네, 행복이 무한하다라고 보신대요. 네, 나이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윌리안 갑니다. 윌리안 슈팅! 와 이거 막아네. 아 이 까비. 아 따자오에요. 네 어서오세요. 다시 내주나요? 네. 아 긴 패스 루카스 봤는데요. 자 올려줍니다. 헤딩. 네 때립니다. 네 슈마이켈 막아냅니다. 네네네 알려줘도 돼요. 예. 자 프리킥. 아예 코너킥 막아냈어요. 피온이 김밥이면 위닝이 돈가스. 피파는 피파 18은 분식점 정식. 아예 절대 피파 18은 분식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 나이스 패스 좋아요. 올려줍니다. 반대 에딩. 야 플레이 자체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라 슈팅. 오우 네 걷어내기 바쁘죠. 드로잉. 야 어디다 줘. 아 상당히 빠른 패스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패스.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자 반대. 아 야 아깝다. 반대 보고 잘 찔러주는 그런 크로스였는데요. 상대편의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루카스, 루카스 모우라. 자 앞쪽으로 연결하나요? 루카스 모우라인지 모르겠지만 루카스 은바페에게. 네 아 스몰링 좋습니다. 오우 우리 볼이죠. 자 반대 열어줍니다. 쥐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베웨린. 윌리안 차분하게 차분하게. 베웨린 주고 들어가고요. 네 자, 경기장을 스스로 예 줄일 필요는 없죠. 사네가 뒤로 나와서 받아줍니다. 윌리안 자 주고. 네 그렇지. 아이 까비. 쇼님 어서오세요. 헤딩. 1등이 투존. 잠깐만 나 잠깐만. 그거 혹시 제 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나요? 명파미님 그거 쓰신 거 그대로 복사해서 제 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윌리안 갑니다. 아 싸네. 네 가운데로 슈팅. 오우 야 아하. 네 네이마르
뒤쪽 연결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컷. 좋아요. 붙어. 아, 나이스. 자, 저렇게 빠른 패스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명파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윌리안. 아, 이거, 아하, 앞쪽 줄걸. 상당히 패스가 빨리빨리 전개하네. 하지만, 빠른 만큼,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빠르면은, 제가 빠르다 해도, 나이스 패스. 오케이, 좋아요. 살라 갑니다, 살라. 살짝 내주고, 아, 여기서. 그렇지, 나이스. 아, 왜? 빠른 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리? 자, 반대 열어줍니다. 아, 우리 명파민, 드디어 명파민님의 어떤 그런, 네, 시참 클라스. 항상 시참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예, 명장컵 역사상. 한 번도 시참 못 하셔가지고, 네. 아, 야,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어우, 야, 토스. 헤딩. 네, 좋아요. 자, 측면입니다.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안토니오 갑니다. 안토니오! 안토니오 빨라요! 안토니오! 슈팅! 야! 이걸 막아내네. 역시 망단다 골키퍼네요. 아, 슈마이켈 배구 선수. 다시 한번 던져줍니다. 네. 글라스 나츠. 확실히 사사이가 하기 좋아. 아, 아, 야, 이거를, 아, 루카스 나이스.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스루로 줄 걸 그랬나? 아, 애매했네요. 현재 0대 0이지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아, 상대방은 지금 두서없이 섀도우 복싱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두서없이 날리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델리알리 반대. 아, 야, 아쉽다. 까비. 어, 위험해요. 자, 수비 뒷 공간.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아, 네. 전반전 1대 0을 만들어낸 루카스. 아, 아쉽습니다. 라마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와라. 루카스 모우란가?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고요.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빰, 빰.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아유, 아유. 자, 측면으로 연결. 자,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아, 루카스 모우라야? 빠르네, 얘가. 뒤로 빼주네요. 어, 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윌리안. 어, 나이스. 야, 제꼈다. 나이스 패스. 야, 좋았다. 야, 나이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슈팅! 아. 안토니오, 뭐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천천히 해서 슈팅하게끔 했는데. 아, 안토니오. 안토니오. 마지막 경기. 무조건 승리로 가져가겠습니다. 반대로 주네요. 루카스. 아, 자, 밀어줍니다. 네, 나이스 컷.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누워, 누워, 배째. 그렇지. 오! 걸렸다. 오케이, 걸려 넘어졌죠? 잘했어, 오케이. 아, 파울 얻어내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클라스 나츠. 델리알리. 자, 측면 연결. 가운데 연결합니다.
페란지뉴. 네, 좋아요. 아니야, 위쪽 줘야 되는데. 아, 안토니오 하면 디나탈레가 생각나네요. 디나탈레요. 디나탈레 어떻게 어디에서 뛰었더라? 아, 네, 티키타카. 네, 베일린이 잘 처리합니다. 살라, 아, 좋아요. 네, 패스 좋죠? 아, 느렸어요. 에브라입니다. 헤딩. 그렇지. 차분하게, 차분하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살짝, 아! 열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왜? 아, 미리 이제 등졌는데. 우디넷의 레전드. 어, 아, 어떻게 또 스포츠 잘한다. 앞으로 올려줍니다. 네. 살짝 툭. 좋아요. 살라. 그렇지, 네. 나이스. 자, 알리에게 줍니다. 알리. 델리 알리입니다. 델리 알리. 네, 나이스. 좋아요. 자, 앞쪽으로 연결. 그렇죠. 반대 잘 봤어요. 자. 루루산의, 아, 이런. 잘 열어줬었는데. 그렇지. 다시 한 번. 좋아요. 측면으로. 윌리안. 슈팅! 와! 졸라 세게 찼는데. 이걸 막아내네요. 아. 자, 코너킥. 좋아요. 살라. 아씨. 아, 살라 비비지 못합니다. 그렇지. 와, 싸네. 미쳤다. 어어어,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사네, 살라. 윌리안. 네, 네. 그렇지, 슈팅! 나이스 골! 야. 땅요, 땅요, 땅요. 땅요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어서오세요. 아, 나이스. 네. 훅. 이 경기 무조건 이깁니다. 나이스, 패스 좋고 차분하게 밀어줍니다. 자, 윌리안. 네, 측면 열어주고요. 살라입니다. 뒤쪽 연결합니다. 아, 야, 이거 너무 쌌다. 측면 반대 열어줄 수 있어요, 루카스? 반대를 안 주네. 어, 야, 티키타카 오지는데 팀이. 아, 야, 이거 아깝이야. 아, 판단 미스. 그렇지, 나이스 컷. 좋아요. 땅현님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자, 올려주는데요. 헤딩. 그렇지. 아, 야야야. 아, 선 입력. 카바니. 자, 앞쪽으로. 네, 위험해요. 오. 와, 이거를 갖다가. 아, 약간 뭐 접촉이 있었긴 했어도, 네. 카바니 뭐죠? 내가, 아, 예, 제가 잘못 봤죠? 카바니 선수가 담장을 넘기는 그런 PK를 보여줍니다. 카바니가 글쎄요, 예, 은퇴하고 싶은 건지요, 네.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카바니 있었는데. 카바니, 카바니. 예. 큰일났다. 네, 나이스 컷. 자, 코너킥 연결됩니다. 연장 절대 가면 안 돼.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발라버려야 돼. 아, 저것도 슈팅이라 했나요? 창피하네요. 네. 델리알리, 자, 줍니다. 아, 야, 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자, 한 선수가 누워 있는데요. 어, 야, 아, 아, 위험하게 생겼어요, 루카스.
to time. I don't think there's any way back now for the opposition. That looks like the winner. 차분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There's a big support here. 나이스.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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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아, 까비. 아이고. 아,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살라! 슈팅! 아, 아깝이. 계속 안 들어가네. 알리, 자, 찍어 차줍니다. 자, 위쪽으로 연결. 자, 윌리안 앞으로. 그렇지, 좋아, 나이스! 살라! 슈팅! 와! 슈팅! 아! 아깝이에요. 다시 한번 코너킥. 살라 측면으로 슈팅! 아! 아, 중거리 한번 기대했는데 페르난디뉴 여기서 때렸는데. 아, 그래요. 뭐 늘 이기란 법은 없죠. 네, 아쉽습니다만. 네, 경기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가운데로 카바니. 아, 시간 다 까먹네 얘가. 아, 네,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납니다. 아, 까비. 내일부터는 이제 주말에만 금토일 위주로만 피파 하도록 할게요. 가야될 길이 바쁜데 내가 너무.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의 스쿼드 배틀이었습니다. EPL팀으로 스쿼드 배틀. 과연 어디까지 닿을 것인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